그래서 해리가 will 전체 문장 보겠습니다. 샤플 걸고. 자, 아니야. 걔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아.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 아유, 선생님 바보. 곧 나올 거예요. 아니, 걔들은 그 공원에서 놀지 않아. 이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no. 오케이. 그렇지. They don't play to the park는 그 공원으로 to는 어디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원으로 놀지 않는다 가지고 to 말고 A로 시작하는 그렇지. 어디에서는 애시에요. At the park. 이 칸은 뭐예요? 이거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누가나.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종류, 비동사, 그 다음에 뭐? 하다시, 두더즈, 그 다음에 뭐? 양념씨 세 가지 중에서 그들이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표현은 셋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왜 이런 대답이 나왔냐면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라고 물었기 때문에 놀지 않던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they 잘했는데, 근데 이거는 묻는 말이 아닌데, 그냥. 문과다인데. 그들이 논다인데. 그들이 논다를 그들이 노니? 그렇지. 그렇죠. 여기에 이거 하다시니까. Do they play? 하면 묻는 말이 된다. 이게 하다시 가지고 노는 방법이었어. Do they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there. 거기에서 놀지 않던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They play? 했더니. Do they play? 했더니 놀지 않으니까 don't play 하네요. 계속해서 do가 어떻게 더 사용된다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그녀는 나의 엄마예요. Yes. She. My mom, 그렇죠. Yes, she is my mom.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그렇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대답이 왜 나왔냐면은 그녀는 너의 엄마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너의 엄마니? 그럼 그녀는 너의 엄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she? 그렇죠. You 아니고 your 해야지. 너의야. Is she your? 그렇죠. Is she your mom? 이라고 물었더니 엄마 맞으니까 Yes, she is my mom. 만약에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 아닌데 하고 싶으면 No. She 그렇죠. Isn't my mom. No, she isn't my mom. 우리 엄마 아닌데. 동원아, 너 무슨 요일 날 오기로 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야 돼. 아니, 세번 와야 되는데, 무슨 요일 올 건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아. Yes, she is my mom. She your mom? Yes, she's my mom. No, she isn't my mom. 그래서, 물을 때도, is she라고 물었고, 맞으니까, she is 이러고. 아니라면 she isn't니까 이거 계속해서 뭐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비동사가 사용돼. 첫 번째 배웠던 문장이었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간단한 거 나왔네. 나는 간다. 그렇죠. I go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나는 간다라는 표현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죠. 오케이. 그럼 하다시 잠깐 가지고 놀아볼까요? 오케이. 나는 가지 않는다는 뭐죠? 나는 가지 않는다. I not go. 하면 안 되는데. 자, 나는 간다가 뭐였니? 나는 간다가 I go지, 그치? 누가 나를 여기서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간다가 I go란 얘기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장을 만든 거야? 그렇죠, 하다시지. 그럼 선생님, 하다시 맨날 따지는 거 있잖아. 그렇죠? 뭘 맨날 따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자, 얘가 가다지. 가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맨날 뭐라 그래? 이 안에 두예요, 더즈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두지. 히시, 이시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는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I don't go. I don't go. 한다니까. I don't go. 됐습니까? 뭐좀 이상 선생님 장난 들이쳤는데. 그러면 내가 가나? 지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거니? 내가 가니? 내가 내일 학교 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될까요? 그래, do I go? 그냥 원리대로 만들면 돼. 하다시니까 하다시 원리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지워져라.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그 바람이 강하니?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뭐그 바람이 강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 바람이 강하다부터 만들어 보자. 그 바람은 강하다. The wind ㄹ 바꿀까? 그 바람 이제 뭐뭐 하다라는 말할 거고 중요한 말할 거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서 그 바람이 강하다 강하다 하고 싶으면 더 윈드 그렇지 is 그렇죠 더 윈드 is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완성됐다 누가 파가 만들어졌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없는데 이거 있는데 비동사 MER 좋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바람이 강하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Is the wind stro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동사 있을 때 문장을 더 윈드 안만 길어봤자 더 윈드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강하다면 뭐라 그래요? Is it strong? 이렇게 물어봤어. Is it strong? 만약에 강하다면 뭐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Yes, it is. 만약에 강하지 않고 약하다면 No, it isn't. 이렇게 해도 되고 뭐 No, it isn't strong까지 말해도 되고 이런 것들 비동사의 규칙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강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wind strong? 저, the wind를 is로 바꿨을 때는 the wind 통째로 없어지고 Is it strong? 지금 그것이란 말은 없잖아. 대신 쓸수 있다는 거지. 대신 쓴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Hey, 그랬더니 강하다면 Yes, it is strong. Yes, it is. 강하지 않다면 No, it isn't. It is. 그 다음에 strong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약한이 W를 시작하는데 뭐였더라? 그렇지. W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e wind strong? 봤고요. 그 다음에 너의 여행은 어떻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How is your trip? 너의 어떠니? How is? 그렇죠. How is your trip?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나의 여행, 다시 말해,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원더풀하다 이러죠. 아주 훌륭하다. 그렇죠? 그래서 끝내줘. It is wonderful.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이런 문장도 배워봤던 거 기억나요? Okay, wonderful이 환상적인, 뭐 훌륭한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훌륭한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 거야? 어떤 니 어떤 이라고 물었더니 훌륭한 이게 어떤이란 말이에요.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비동사를 써서 묻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Okay.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It is wonderful. Okay. 그 다음 아니야. 그것들은 가볍지 않고 무거워. No. Okay. We don't Kabyeon이란 말 L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그것들은 무거워. 베이치를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무거운. 뭐죠, 이게? heavy. 자, 지금 해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틀린 곳두 군데 표시할게. 여기가 틀렸어요. okay, light. 뜻이 뭐죠? 가벼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얘를 뭐 만들어주면 돼? 어떻다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비동사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가볍지 않다 했으니까 그들이 그것들이 가볍다는 뭐예요? They are light죠. 근데 가볍지 않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not light. 줄여서 They aren't light. 그렇죠? don't가 아니고 aren't입니다. 이거는 비동사로 표현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얘도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heavy가 무거우면 그것들이 무겁다라는 얘기도 비동사 써야 되는데 they하고 어떻게 is랑 같이 쓰니? they는 mer 중에 they are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그것들은 가볍지 않아. They are not
light, 그것들은 무겁다. They are heavy. Okay.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They are not light. 그럼 They are heavy.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것들은 가볍니? 라고 물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가볍니?는 뭘까요? 그렇죠. Are they? 그것들은 가볍니? Are they? 그렇죠. Are they light? 그리고 얘는 사실 뭐 되셨냐? 그 코끼리들이 가볍니? 물어보고 아니야, 가볍지 않고 무거워라고 했는 거 기억나요? 코끼리들 가볍나요? 아니야, 가볍지 않아, 무거워. 기억 안 납니까? 배웠는데요. 그래서 얘는 뭐 되셨어요? The elephant 되셨죠? Are the elephant light?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이런 것도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해리가 완벽하지가 않아. 자, 나는 학생이다. 지단소. 그 다음에 비동사 있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는 나의 사촌이야. 아, 그는 나의 삼촌이야 였죠? Who is he? 했더니 그는 나의 삼촌이다. My uncle. My uncle은 나의 삼촌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올려요? 나의 삼촌이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누구랑 어울리죠? 이거는 비동사를 쓰는 문장이면 어떤 종류의 문장이에요? 아, 비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나의 삼촌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삼촌, 누구? 누군데 누구, 누구, 누구? 나의 삼촌, 우리 삼촌, 누군데 누구? 우리 삼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오케이. 네, 계속해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which is Your dad is brave.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is brave. 너의 아빠 용감하시니? Is your dad brave? 그러면 my dad, 나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면 그래, 그는 용감하다. Yes, he is brave. 그는 coward 하지 않다, 겁많지 않다. He is coward 하면은 그는 겁이 많다고요. 겁많지 않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He isn't coward. 이런 것도 배웠던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서희란다. 해리는 선생님이 지금 숙제를 한 가지 줄 건데요. 이걸 자꾸 까먹어서, 지금 해야 숙제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거. 요거 네 개 다시 한 번 더 암기 학습하고 나서 테스트 해줘. 알겠습니까? 4개. 선생님,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돼, 해리야.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다시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 단어를 해리가 잘 읽기 때문에. 응? 매일 4개. 그러니까 몇 단어씩 한 거야? 20개라 치면은 80개씩. 오케이?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알겠습니까? 암기 학습하고 나서 테스트 치고. 그리고 끝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별표하는 거 있지. 틀린 것들, 별표하는 거. 별표하고 그 별표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더 하고 이렇게 좀 단어를 잊지 않고 공부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